네, 다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Theory of Flight, 비행 이론 시간입니다. 비행 이론 1강,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Relative Airflow랑 Angle of Attac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행 이론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General Knowledge의 한 파트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정확하게 100% 내가 뭐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이제 의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으니, 혹시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한번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예. 아름답게 봐주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 forces acting on an airplane. 자, 비행기가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좋습니다. 스러스트가 있어요. 자, 비행기가 앞으로 나간다, 이쪽으로 나간다 칠게요. 그러면 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비행하는 세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윙윙윙 돌면은 바람을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스러스트고요. 스러스트에 반대되는 개념은 드랙입니다. 스러스트 반대는 드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드랙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드랙은 스러스트를 방해하는 모든 힘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아주는 힘이죠. 그리고 리프트가 있죠. 자, 리프트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이고, 웨이트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인데, 웨이트는 그래비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비티는 말 그대로, 예,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럴 땐 중력이에요. 지구는 당연히 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아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카운터랙트를 하는 게 리프트인데, 리프트가 웨이트보다 더 커지면 이제 이 비행기는 올라가게 되겠죠. 헬리콥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제 비행기는 스러스트와 리프트가 같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이 비행기는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공중에 뜨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가지 포스는 thrust, lift, drag, weight가 있는데, thrust는 drag이랑 서로 이제 작용을 하고, lift는 weight랑 서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xt. 자, what makes the airplane fly? 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그 뉴턴 법칙이랑 베르눌리 법칙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제1 법칙은 A body in motion tends to remain in motion. 자, inertia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어려우니까 한국어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온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관성의 법칙, 첫 번째 법칙입니다. 물체의 질량 중심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불을 두드리는 경우. 자, 이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불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탁 치면 여기 남아있는 먼지는 탁 떨어지게 되겠죠. 얘는 움직이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달리다 급브레이크 밟을 때 앞으로 쏠리는 거죠. 자, 앞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에 급브레이크를 딱 밟아버리면 자전거는 멈추지만 우리 몸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겠고요. 뛰어가던 사람의 발에 돌부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고, 달려가고 있는 앞으로 가고 있는 힘이 있는데 탁 걸려버리면 앞으로 가는 힘은 계속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 우리는 버스 안에 딱서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탁 출발해버리면 우리 몸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살짝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A force must be applied to alter the state of uniform motion of body. 자,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힘을 딱 작용하면 움직이게 된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체에 더큰 알짜 힘이 가해질수록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는 더 커진다. 더 강한 힘을 주게 되면 악셀레이터를 더 많이 밟으면 자동차 더 빨라지겠죠. 악셀레이터를 조금 덜 밟으면 덜 빨라질 거야. 그리고 The application of such a force causes an equal and opposite reaction. 자격 반작용이죠. 이게 제일 유명한 건데 3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는 물체 A의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물체를 200N으로 탁 때리면 그 물체도 내 주먹을 같은 힘으로 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구랑 싸울 때 잘못 때려가지고 어떤 사람 잘못 때려가지고 뭐 뼈가 나간다거나 뭐 팔목이 부러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샌드백을 잘못 때리면 손목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 체벌 받을 때, 요즘은 체벌 없죠? 체벌 받을 때 이제
방망이 같은 거로 선생님께서 우리 엉덩이를 탕 때렸을 때, 때렸을 때, 그, 가끔 너무 세게 때리면 이게 막대기가 탁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입니다. 네. 자, 다음은 베르눌리 법칙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total energy in system remain constant.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랑 도착하는 에너지는 같다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자, 1738년 과학자 다니엘 베르누이가 정리했고 발표한 내용으로 유체가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속력, 압력, 높이에 관계된 법칙입니다. 자, 내용이 어렵죠? 간략히 말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이상 유체 버전이라 생각하면 된다. 출발하는 곳과 같은 도착한 곳에, 만약에 출발하는 데가 100이고 도착하는 데가 여기라면 100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그 뭐랄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100의 에너지가 있을 때 도착할 때 100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 프레셔, 로우 프레셔가 하이 프레셔가 있으면 이 어떻게 속도가 변하는지에 대한 이제 법칙인데요. 일상적으로 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일상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있죠. 창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자 바람이 확 불고 있어 밖에. 근데 창문을 활짝 열면 바람이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겠죠. 막 소리 시끄럽지는 않고 천천히 들어오지만 만약에 창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엄청난 소리가 나죠. 후 소리 나면서 막 삐 하고 큰 소리 나면서 속도가 엄청 빠르게 바람이 들어오게 돼요. 예, 요거 아시겠나요? 자, 다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중에 제일 좋은 걸 한번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의 넓은 공간에서 바깥에는요, 진짜 바깥은 넓죠. 좁은 창문 통로로 지나면 압력 차이가 생기고 속력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바람이 빨리 들어와서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겁니다. 자, 밖에는 넓고 안은 좁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틈은 좁기 때문에 이 좁은 틈에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예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크게 열려 있을 때는 천천히 닫기,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천천히 닫기는데 갑자기 문이 갑자기 이제 틈이 좀 닫히면서 틈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세게 빵 닫힌다는 거죠. 공기의 속력이 빨라지고 결국에는 문이 더 속도가 빠르게 닫힌다는 거죠. 공기가 더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더 계속 다양한 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의 토탈 에너지는 항상 컨스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보면 다른 예를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봤는데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천천히 이 무거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끌게 되면은 똑같은 거를 끌게 되는데 천천히 끌면 힘이 훨씬 들겠죠. 그렇죠? 이미 속도가 붙어버리면 훨씬 쉽지만 속도가 안 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움직인다는 거죠. 힘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스피드가 작을 때는 하이 프레셔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미 속도가 이미 엄청나게 빠른 상태에는 이제 그만큼의 힘이 필요 없겠죠. 자동이 자동적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비행기 어떻게 이제 윙이 어떻게 리프트가 생기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저 여기.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색깔을 잘못 바꾸고 있네요. 자,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똑같이 물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물 양을 조절하진 않습니다. 물은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구멍에 이렇게 있는 구멍에 물이 나오고 있는 호수에 손가락을 탁 틀어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어렸을 때 한번 장난쳐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물 나오는 호수에 손가락을 탁 틀어 막아 버리면 물이 정말 빠르게 휙 하고 나오죠. 그게 바로 구멍이 클 때는 여기는 굉장히 속도가 천천히 흐르는 물이 양이 많으니까 천천히 흐르겠죠. 근데 구멍을 탁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물이, 그러니까 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데서 굉장히 빠르게 물이 흘러나와야지 똑같은 양의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프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죠? 윙이 있습니다. 날개를 옆으로 본 거예요. 저희 비행기가 이렇게 보시면, 날개를 요 상태로 본 겁니다. 요 상태로.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날개를. 자, 날개가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그냥 일자가 딱된게 아니고, 일자로 되는 게 아니고, 앞이 좀더 두툼하고, 뒤에가 좀 얄싹합니다. 그거는 실제 비행기 제가 설명드릴 때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람이 이렇게 와서 날개 앞쪽인 리딩 엣지, 그리고 여기 뒤에는 트레일링 엣지다 부릅니다. 다시 한번 리딩 엣지, 트레일링 엣지. 자, 리딩 엣지에 딱 건드려요. 그러면 바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겠죠.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리딩 엣지에서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위쪽 부분이 아래쪽 부분보다 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이만큼 커버처가 더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훨씬까지는 아니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자, 도착 시간은 똑같다 라는 가정하에 앞에 리딩 엣지에 딱 건드리고 난 다음에 위로 가는 바람이나 밑으로 가는 바람이나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딱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로 올라가는 데는 faster moving air, 더 빨라가야지, 빨라져야 되겠죠. 뭐 시속 50이면 밑에 건 시속 40이겠죠. 더 빨리 위로 딱 흘러가야 되고, 아래 거는 더 천천히 가야지만 둘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발해서 위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베르누리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빠르게 움직이면 로우 프레셔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로우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자, 그럼 밑에는 천천히 가니까 하이 프레셔가 되겠죠. 아래는 하이 프레셔, 위에는 로우 프레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아래가 하이니까 점점 바람이 맞으면 맞을수록, 바람이 더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하이와 로우 차이는 점점 심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위로 밀게 되겠죠. 하이 프레셔니까. 그렇죠? 그리하여 이 비행기는 하늘로 나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나요? 아, 이해 안 되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relative airflow예요. 자, relative airflow는 간단히 말해서 비행기가 가는 방향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 반대로 relative airflow는 이렇게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래 리프트는 항상 90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비행기가 만약에 요 자 그림이 좀 어렵네요. 비행기가 이렇게 간다면 relative airflow는 이렇게 돼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relative airflow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으면 relative airflow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비행기가, 그러니까 항공기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항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relative airflow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는 relative airflow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행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relative airflow는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항공기가, 항공기의 코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항공기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올라가는 중이야, 떨어가는 중이냐, 내려가는 중이냐에 따라서 relative airflow는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gle of attack은 relative airflow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설명드리겠죠. 자, leading edge에서부터 trailing edge에서까지 손을 쫙 꺼주면은 이게 코드 라인이에요. 이거는 항공기의 날개에 뭐 붙어 있는 코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수 없겠죠. 자, 코드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거기에서 relative airflow와 여기 앵글이 만들어지는 곳을 우리는 angle of attack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relative airflow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항공기는 항상 앞으로 가고 있다고 무조건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 바람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항공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 칠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relative airflow는 똑같이 돼 있고 항공기는 고개가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각도가 나오는 게 이게 바로 angle of attack이에요. 한국어로는 받음각이라고 하죠. 그렇죠? relative airflow는 똑바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가는 과정하에 점점 기수가 들린다면은 angle of attack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Angle of Attack과 Critical Angle of Attack에 대한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Angle of Attack이라는 거는 Angle between the wing chord and the relative airflow. 바람이 똑 이렇게 분다 치고 이렇게 기수가 들린다면은 이게 기수가 아니고 날개예요. 뭐 기수가 기수랑 날개는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10도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10도 정도면은 바람이 이렇게 위아래로 잘 흘러가겠죠. 여기 딱 만나서 문제없이 리프트가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 항상 밑에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이게 더 이상 터뷸런트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랑 잘안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프트가 더 이상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16도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약한 16도에서 18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크리티컬 앵글 어택은 16도에서 18도 정도가 되면 위에 있는 바람이 아래랑 같이 모일 수가 없게 터뷸런트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티컬 앵글 어택이에요. 만약에 더 이상 앵글 오브 어택을 더 늘린다면 어떻게 된다? 스톨, 실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행이론입니다. 앵글 오브 어택의 비행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 18, 16도, 18도 올라가게 되면 위에 있는 위로 가는 바람이 아래로 넘어가는 바람하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리프트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그냥 그 중력에 의해서 훅 다시 훅 내려가게 되겠죠. 다시 내려가면 앵글 오브 어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리프트는 생성되고 다시 또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가다가 이제 소리하면서 끼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고개가 후 움직이면서 다시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앵글 오브 어택은요,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꼭 비행기가 꼭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비행기가 가는 방향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relative airflow는 당연히 180도니까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앵글 오브 어택이 요게 앵글 오브 어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이 코드 라인과 맞춰서 앵글 오브 어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항공기랑 이 항공기는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아티튜드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개가 정말 내려가 있고 얘는 고개가 올라가 있지만 실제는 앵글 오브 어택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스톨은 앵글 오브 어택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죠. 뭐 속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뱅크 앵글이나 뭐 다양한 이런 거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스톨은 항상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이 익시드가 됐을 때만 발생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 노즈 다운도 스톨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노즈 다운일 땐 스톨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 따로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플라이 세러이부터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최근에 많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올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시간 많이 내가지고 돈 번다고 요즘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자, 반성하고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